세대공감 도시떡과 서로같이 해서 진행하는 생태환경 콘서트 2부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연에 4개 팀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전부 다 지역에 다 계신 분들인데 우리 오늘 세대공감 도시떡밭 행사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리허설 잠깐 들어보니까 아마추어 수준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 아마추어를 넘어서서 프로급에 가까운 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요. 단장님 인사 말씀 듣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는 진행이 우리 연희동인가요? 색소폰 동호회가 어디에 계시죠? 서인천인가요? 예. 첫 번째로 우리 색소폰 공연을 하실 분인데요. 서인천 참소리 색소폰 클럽에서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고요. 각자 네 분이서 각각 한 곡씩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텃밭에 있는 가족의 자제분이세요. 신우성 라이터로 계시는 문병현님의 기타와 또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메조 소프라노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저 박수현님이 성악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리허설할 때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셨던 우리 저 피프렘은 지역에서 많은 이런 캠페인 행사에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요. 마지막에 밴드 공연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저 2부 단장님 말씀 잠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공연자 소개가 다 끝난 다음에 무슨 큰 재미있는 소리가 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게 됐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히 이름을 알고 계시는 우리 임영웅 가수를 섭외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날짜가 오늘이 안 맞아. 내일이면 되는데 오늘은 안 된대. 그래서 한 분씩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낯설어서 기대치가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가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실력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이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단 이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아직 못 잡으신 거야. 뭐 오늘 이후에라도 이분들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기여를 해주시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장님 말씀 잘하시죠? 기억력도 되게 좋으시고요. 자, 그러면 2부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인천 참소리 색소폰 클럽. 자, 1번 주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네, 나오시죠. 본인 소개하고 노래 제목까지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비 많이 오는데, 와, 엄청 많이 오셨는데, 한 5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들리세요? 네. 네. 한 5천 명 오실 것 같네요. 그쵸? 제가 첫 번째로, 색소폰 연주, 이건 알토란 악기인데요. 알토. 제가 여러분들 그 가수 중에 다비치 있죠? 다비치. 네. 안녕이라 말하지 말까? 네, 제목이. 그건데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제가 불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강성님의 안녕이라 말하지 마. 자, 큰 박수로 용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같은 그 세인천 참소리 색소폰 클럽이고요. 이 제목은 처음 듣는 건데 저는 리멘시타 맞나요? 네, 리멘시타. 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태양열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전력을 축적을 시켜놓고 그 지금 전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 지혜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꼭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세인천 참소리 색소폰 클럽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우리 황영주님의 장부타령, 장부타령을 색소폰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꽃밭에서 난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저희 아름다운 자연의 느낌을 아름다운 자연의 느낌을 잘 얘기해주는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실까요? 박수로 부탁드려요. 같이 춤추셔도 돼요.
노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죠.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야 그렇죠. 아 이게 젊은 세대에서는 참 유명한 노래예요. 제가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아까 그 아이들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이 동심의 세계로 저도 한번 가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 그거 그려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봉투를 하나씩 막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니? 이랬더니 몰라요! 딱 열었는데 상품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엄마 좋아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바라고 하지는 않지만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같이 또 엄마랑 아빠랑 동참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우리 봉사단, 소나무 봉사단이에요? 아니 뭐예요? 무슨 봉사단이에요? 세대 공감 도시 텃밭. 네, 우리 여기 봉사단께 한번 박수.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 협찬 받으신 거구나. 그, 아까 내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있으면 또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커피 한 잔 갈게요.
하셨을 때 엄청 부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름은 추미라입니다. 저는 아침마다에 출연을 했었고요. KBS. 그리고 노래가 좋아라는 방송으로 한번 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또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여기 인천에서는 피프렘이라는 곳에 와서 또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 또 좋아하시는 노래도 많이 하고 그래요. 네. 여기까지 제 소개하고요. 다음 곡. 아,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휴가 계획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곡은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로 신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신나게 마지막 곡 달려볼게요!
한번 신나게 가고 끝곡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